험담이라는 별식. 그집 엄마 있잖아. 그랬대잖아. 엄마 정말 그랬대? 충격. 운동을 하다가 일하러 가다가 이동 중 여자들의 대화가 들린다. 난 여자들의 치명적 단점이 있다고 생각한다. 그건 헐뜯는 것이다. 커피숍을 가든 운동을 하느라 다니든 길을 걷든 두세 명의 여자들이 몰려 있으면 분명 하나를 비방하고 있다. 남자들도 그럴 수 있다. 내 인생에서 관찰한 바로는 남자들은 공인들 얘기를 더 자주 한다. 스포츠 선수들, 정치인. 물론 그들을 헐뜯는 건 비슷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껴지는 경우가 아니다. 남자들은 돈과 관련된 얘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다. 비방하는 건 정확히 세 사람을 죽인다. 자신과 듣는 사람, 얘기 대상자. 비방과 수군거림이 계속되는 이유는 재밌기 때문이다. 맛있는 음식처럼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. 온라인상에서도 한 사람을 지독하게 성토하는데도 부족해서 여럿이 같이 성토한다. 이 정도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. 새치어로 살해하는 건 우습다는 생각이 든다. 옳고 그르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. 중요한 건 오직 자신의 감정을 건드렸다는 것이다. 이제 우리도 어른인데 언제까지 감정으로 살까? 용서해주고 봐주고 품어주고 할 생각은 왜 조금 더 갖지 않을까? 내가 실수한 누구처럼 우리도 남에게 실수할 수 있다. 예전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말수가 적었다. 내가 비밀이 이 사람에게 많이 털어놓았다. 입이 무거워 보였기 때문이다. 이 사람이라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지 않았을까? 나 자신도 입이 가볍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. 뒷담도 많이 한 부끄러웠던 사람이다. 그래서 이 문장을 늘 암송했다.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화내기를 더디하라. 올해보다 더 성장한 미래의 나와 만나고 싶다.